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성찬식에 자주 참석해 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고 계십니까? 한 목사님께서 성찬식에 대한 칼럼을 쓰신 것을 읽었습니다. 과거에 눈물로 참여했던 성찬식의 기억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였답니다. 성찬 분배를 맡은 분이 갑작스럽게 나오질 못해서 자신이 성찬 위원으로 잔을 들고 서 있게 되었답니다. 집례하시던 목사님께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쭉 읽으시는데 이분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성찬의 쟁반을 들고 떡과 잔을 성도님들께 나누어주는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그날은 감격스럽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칼럼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도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 성찬식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의 경험, 너무나 아름다웠던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자신의 성찬식을 돌아보면 눈물을 흘려본 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나의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간곡히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었지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여기 기념하라는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기억해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슴을 감동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선택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힘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 그 사랑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겸손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